출주하려면 해. 아 괜찮아 출주하려면 해. 아 이거 어디 있어야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이거 채팅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데? 시작한 거야? 얼굴 왜 이렇게 무서워? 어 들어오신다. 이렇게 이렇게 부르네. 또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래? 잠깐만요. 됐다. 안녕. 약속했던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 여기 지금 오후 12시인데 제가 지금 일어난 지 1시간 됐거든요. 일어나서 씻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기분 괜찮냐고요? 기분 괜찮은데? 홀리몰리 과카몰리 뭐야? 매니저님이 보스턴 비프만 먹을 거면 기침 한번 하라 그래서 기침 한번 했습니다. 옆에 있는데 제 침대에 앉아 누워있는데.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제목 보셨다시피 여우랑 이 근육이 합쳐졌잖아요. 또 다른 이중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목도 지금 잠겨가지고 아직 이러고 있어요. 루틴 앞광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와 대체 너무 빠르다. 잠깐만요. 쉬었어?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 단백질 그 프로틴 가루를 제가 여기 이렇게 챙겨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1리터 여기 끝까지 챙겨왔었거든요. 다 먹어갑니다. 그냥 운동 열심히 했다는 거지. 예스. 옆에 매니저님 있어요. 초코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저는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초코를 제가 잘 안 먹어가지고 아 영국에서 좋은 구경. 어 토트넘 스타디움을 갔죠. 또 대표님께서 또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또 우리 소니 경기 직관을 봤죠. 그래서 저는 그 저기 뭐야 웨스트햄 경기 봤는데 이번 년도 또 첫 골을 손흥민 선수가 또 넣어주셔가지고 또 제가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사진이 이게 그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기장 사진을 경기장 사진을 찍었고 이렇게 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었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한 선수가 몸을 풉니다. 또 추위를 많이 타셔가지고 이렇게 몸을 풀고 계세요. 그래서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어머나 몸을 다 푸시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골을 넣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구경할 거고서 오늘 라이브 이거 끝나고 잠깐 구경을 할 것 같아요. 내일 또 공연이 있으니까 뭐 스포해달라고 하신 거지? 밥 아직 안 먹었어요. 푸드 이거 우리 이번에 유럽 투어 굿즈인데 매장님들 갖다 올리게. 아. 이쁘죠? 짠짠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뭐 아까 내 옆에 동갑 매니저님 면도했냐고요? 왜요? 면도 안 한 것 같아요? 면도했네? 네 방금 일어났어요. 한 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왜 그런 게 아니었지 자고 일어났는지 한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목이 아직 잠겼습니다. 아직 얼음도 이렇게 팅팅 붓고 아 윤호랑 산이랑 성화랑 빅뱅 아 어제 그 올린 거 어제 스케줄 하고 중간에 감기 기운이 살짝 돌아가지고 그 운동하고 약 먹고 그랬습니다. 홍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최종호 그래비티요. 감기 걸린 게 아니라 감기 걸릴 것 같은데 해서 약을 먹었죠. 오늘은 TMI. 오늘 TMI 제가 오늘 시작한 지가 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지금 프로틴 먹고 있는 거 TMI 같은데 우영이 볼에 뽀뽀하고 싶다고요? 시차 적응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또 된 것 같네. 너무 빨라요. 잠깐만. 오 너무 빨라. 잠깐만.
녹차 좋아 녹차도 좋아해 녹차도 좋아하고 민트 초코도 좋아하고 피스타치오도 좋아하고 다른 멤버들은 방에 있지 않을까요? 아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가려고 했는데 티켓이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런던에 올 때 한국에서 그냥 예매하고 오려고요. 미리 내 방 혼자였어요. 트로피카 보지 틱톡 봤어. 아 어제 동갑 매니저님 안 그래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별로 재미없는데? 했다가 그것도 올라갔나? 그 잘생긴 사람 그거? 그 웃기더라고 잘생긴 사람 했는데 어? 이렇게 하는데 그 옛날에 KBS에서 제가 진짜 그냥 찍고 있다가 잘생긴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성환이랑 찬이랑 동시에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그 옛날에 그 생각도 나고 거위 친구들 아 그 옛날에 제가 말했던 엄청 큰 거위 친구들이 있는 공원은 전에 묵었던 숙소랑 되게 가까웠는데 여기는 조금 그걸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잡아도 댓글이 안 뭉쳐지는구나. 민기 비욘세 리스 봤죠? 산이는 방에 있죠? 채팅 잘 보여요. 여기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우영아 나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는데 20점에 24점 받았어. 잘했지. 어 재능 있으십니다. 저는 공부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머리 진짜 많이 길렀어요. 너무 빠르네. 잠깐만 너무 빠르네. 누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냐고요?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형이 광고 찍었던데? 주때 그걸로? 그래서 저 저번에 통화하다가 어디야? 이랬더니 너 뭐하냐? 이랬더니 자기 그냥 있대. 그래가지고 야 심심한데 얼굴 보자 그랬더니 어 그래 보자 그래서 너 어딘데? 이랬더니 나 일본 이러는 거 빨리 와! 빨리 와! 야 됐어 다음에 한국어만 보고 근데 갑자기 처음에 자기 광고 찍는다 그래서 무슨 광고 찍냐고 그러니까 그 삼성 광고 찍는다 그래서 야 너 잘 나간다 개인 광고 찍고 했었지. 아니야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목이 그냥 잠긴 거예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높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쁘게 나와주셨네. 저 엄마가 보고 있는데 치팅데이 주기 치팅데이 주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사실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보다 더 먹어서 몸무게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제가 한국 들어갈 때는 쫙 빼고 머리 염색이요? 만약 머리 염색 또 흑발한 줄 알면 안 돼가지고 당분간 안 하고 그냥 흑발로 갈 것 같습니다. 아 건강검진 비하인드 건강검진 비하인드 저기 사실 걱정했어요. 수면내시경 했는데 또 깰 때 횡성수전 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딱히 그러지 않, 제가 그 TV 저 예능에 많이 봤으니까 많이 봤던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검은 머리 다음 아직 안 정했어요. 일단 검은 머리밖에 예정이 없어요. 노래 추천? 뻔때면 안 되지. 우리 노래만 괜찮아? 아, 짧게도 안 돼? 안 돼. 저는 요즘 프랭크 오션의 핑크 화이트 많이 듣고요. 또 영국에 왔으니까 또 에단 1245 많이 듣고요. 또 뭐 듣지? 아, 몬스타엑스 선배님 갬블러 많이, 샤워할 때 갬블러 많이 듣고요. 그렇습니다. 향수 가지고 있지. 나 향수 갖고 왔지. 향수 기다려봐. 가방 어딨어? 자꾸 이렇게 이동하는 게 정신없어. 뚜껑 어디 갔지? 하나는 제가 말했던 이거. 다크 앰버 앤 진저 릴리. 그 메이저님이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고, 하나 이거. 플래그 키드. 사실 골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실버를 좋아하는데 이 색깔이 너무 골드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점액추? 내가 양꼬치를 제대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양꼬치 드시는 게 어때요? 스킨케어, 저 스킨케어 안 바르고 그냥 저 올리브영에서 산 거 뭐지? 로션 하나 바르는데? 누룽지 썰? 그냥 쿠팡에서 이번엔 제대로 시켜야겠다고 시켰는데 또 잘못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원판으로 왔는데 지금 조금씩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또 후배님들이 멋 커버를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죠, 다. 에이틴이가 말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게 진짜 못 읽겠다. 엄마. 여기 몇 시냐고요? 여기 지금 12시 20분. 12시 20분입니다. 한국 몇 시야 지금? 9시 다 돼가나? 9시 20분이구나. 왜 그렇게 몸을 달려놓냐고. 그냥 2023년에 새로운 저만의 목표를 세운 겁니다. 우와,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우와. 우와, 꿈이래, 이게.
꿈인 거야. 오! 꿈이야. 너 화려하대. 이거 실버 스크린이래. 오. 어머, 어머. 어머. 어, 이거 다큐멘터리래. 이건 댄스 파티래. 야, 왜 이렇게 다 있다, 야. 파이팅! 해야지. 여기 다 했네. 이건 새벽이래. 이건 팝이야. 이건 풋사랑. 이건 누아르. 이건 누아르 맞아? 신기하네요. 제 아이패드거든요. 제 아이패드를 하고 있어요. 계약이 얼마 안 남은 티니. 계약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새 학기가 시작하는데 친구 많이 만드시고 또 그 나이 때 또 그 나이 때에서만 만들 수 있는 추억들이 있으니까 추억 많이 만드시고 처음 코펜하겐 가는 거 너무 기대돼요. 저희가 또 벨기에도 처음 가봤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광장도 너무너무 이쁘고. 달거나 시큼한 거 저는 시큼한 거 잘 먹는데 좋아하나?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데. 친구 사귀는 방법? 친구 사귀는 방법 그냥 나는 먼저 내가 친해지고 싶고 말 걸고 싶으면 먼저 말 걸긴 하는데 우리 오랜만에 그거 해볼까? MBTI 검사? 다시 해볼까?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어때요? 하지 말까? 할까? 할까? 하지 말까? 해 맘대로 해주라. 오케이 알았어요. 해볼게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아니 요즘 안 만들어요.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한 데 할애한다. 아니요 요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이라는 정의가 뭘까? 내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슬프겠지? 근데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 울어. 아, 그러면 안 울 것 같은데?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이건 맞아요.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 편전심이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편전심 유지가 안 돼요. 눈동자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어 맞아요. 먼저 말을 걸어주시면 대화는 하죠. 말을 걸어주시는데 막
말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먼저 말 걸어주시면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그런 것 같아요. 매우 감정적인 편이다.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운 일을 좋아한다. 좋아합니다.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곤 한다. 맞아요.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아, 이거 맞아요. 예술의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한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냥 해석해 놓은 걸 보는 게 편하지. 감정보단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에요.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중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을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아니, 걱정해요.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좋아합니다.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자신의 방식으로? 아니요, 그냥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걸 보는 게 편하지. 그럼 그렇게 정리가 됐구나. 그렇구나 하는 거지.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에 동의를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맞아요.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를 때. 이것도 맞아요.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맞습니다.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네, 피곤합니다.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없는 것 같아요. 저 손재주도 없고 미적 감각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감정보단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한다. 아니죠.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아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가끔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끼고 싶을 때도 있고,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한다.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 맞긴 해요.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이것도 맞긴 해요.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관심 없습니다.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요즘에는 멤버들 아니면 귀찮더라고요.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며 물론 중 이야기를 줄여서 자신과 배경이 완전 다르게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거 공감은 하죠. 너는 그렇게 자라왔구나. 넌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결정을 내린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예. 네. 아닌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를 일주일 필요 없나? 이거 아니야. 요즘 안 돼요.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아니, 안 좋아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미술관은. 봐서 근데 보면, 가자 해서 보면 그렇구나, 이건 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목이 감기 걸린 게 아니라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아니요, 이해하는데.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네.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비동의. 전화통화를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아니, 비동의.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아니요, 그냥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요즘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바빠서 시간도 없기도 하고.
걔에게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걔에게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맞습니다. 오래전에 실수 후회할 때 맞다. 맞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예. 네.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이 휘둘리는 편이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상대방이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맞아요.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을 실망하게 될까 걱정한다. 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한다. 네.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분비고도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챌 수 있다. 네.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아니요.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들 일을 완성했는데 논란이 되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을 한다. 아니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길을 포기할 수도 있다. 네.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비록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네. 오! 잘못 나온 건가? 비욘세도 ISFJ래요. 빈디젤도 ISFJ래요. 세레나 고메즈도. 응? 뭐지?